안녕하세요. 오늘은 3층 치즈가 들어간 감자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남양유업에서 나온 3층 치즈는 치즈가 세 겹으로 되어 있어 치즈의 풍미를 더욱 잘 느낄 수 있어요. 3층 치즈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가 짭짤한 맛이 나고, 다른 하나는 카야치즈가 들어가 달콤한 맛이 납니다. 두 가지 모두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럼 필요한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감자 8개, 3층 치즈 4개, 청양고추 2개, 오이고추 2개, 전분가루 1스푼입니다. 고추는 꼭지를 자르고 반으로 잘라서 씨를 제거한 후 잘게 다져줍니다. 그리고 청양고추와 오이고추를 섞어줍니다. 감자 4개를 강판에 갈아줍니다. 그리고 면포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5분 후에 따로 걸러낸 물을 따라내고 밑에 가라앉은 녹말을 반죽 만들 때 사용할게요. 물기를 쫙뺀 감자 반죽을 보울에 넣고 다진 고추와 섞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남겨둔 녹말과 함께 섞어줍니다. 약불에서 기름을 충분히 두른 후에 감자 반죽을 올려줍니다. 5분 정도 노릇노릇하게 굽고 뒤집어서 3분 정도 더 구워줍니다. 다 구워진 고추 감자전을 한쪽에 놓아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감자 4개를 간 후에 면포에 넣고 물기를 뺀후 바닥에 가라앉은 녹말만 모아둡니다. 감자 반죽을 보울에 넣고 더 쫀득해지도록 녹말가루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모아두었던 녹말을 같이 넣고 섞어줍니다.
이제 치즈를 1cm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약불에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감자전을 부쳐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모난 모양을 만들어요. 조금 익었다 싶으면 뒤집고 아까 썰어놓은 치즈를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추를 넣은 감자전을 올릴게요. 뚜껑을 덮고 3분간 익혀줍니다. 짜잔! 완성입니다. 매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일품인 감자 치즈전이 완성되었어요.